오늘은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계란 오므라이스 좀. 먼저 밥 한 공기에 후리가케와 단무지를 넣어서 섞은 후 호떡처럼 만들어주고 가열된 팬에 뭉친 밥을 올려놓고 계란을 풀어 한 곳에 올려놓아주세요. 어느 정도 익으면 구워진 밥을 앞뒤로 살짝 구워주세요. 밥이 단단하게 뭉쳐져야 넣었을 때 흐트러지지 않아요. 계란물 넣은 곳에 밥을 올리고 뚜껑을 닫아 살짝 익힌 후 옆에 계란물을 넣어 계란의 바닥이 살짝 익으면 그 위에 다시 밥을 올리고 뚜껑을 닫아 익혀주어야 계란과 밥이 잘 붙어요. 바삭하게 구워지도록 앞뒤로 굽고 이때 밥이 흐트러지 않게 조심하게 뒤집어주세요. 우주 모양의 오므라이스가 완성되었어요. 계란 속에 밥이 들어가 먹기도 편하고 쉽게 따라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오므라이스에 케첩을 올려 먹어도 맛있어요. 간단한 계란 오므라이스 레시피로 즐거운 한끼 식사 어떠세요?